만약에 3회 했는데도 제가, 저분은 말연습이 부족한 것 같다. 그럼 내가 무료로 그냥 해드릴 테니까 멱살 잡고, 작년에도 그랬어. 지방직 필기 시험을 좀더 많이 준비해야 되겠다. 그러면은 제가 하는 모의 면접 3번 하시면 충분할 겁니다. 그러면 스터디 따로 안 하셔도 돼요. 3번 정도 하시면은.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. 올해 3번 시청하신 분들이 좀 많은데, 작년도 그랬지만, 스터디 하기가 좀 부담되고, 그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모여서 한다는 게 뭔가 크게 도움이 안될것 같다. 그런 분들이 제 모의 면접을 많이 하시는데, 그때 3회 하시면은 스터디 안 하셔도 됩니다. 만약에 3회 했는데도 제가, 저분은 말연습이 부족한 것 같다. 그럼 내가 무료로 그냥 해드릴 테니까 멱살 잡고, 작년에도 그랬어요. 좀 부족하셨던 분들 3번을 했는데도 잘안 고쳐지거나 뭔가 부족하면은 제가 그냥 지도해드릴 테니까 제거 3번 하시면 스터디 모의 면접 안 해도 됩니다.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. 심층 상담 이후에 하셔도 돼요. 소세지님은 내일 강의 들으러 오시는데, 강의 들으면은 아마 좀더 방향이 잡힐 겁니다.